사장님께서 밤새 고생해서 잡은 고기를 얻으러 갑니다. 우와. 확실히 낚시 고수라서 많이 잡으셨습니다.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모두 놀랍니다. 밤새 고생해서 잡은 고기를 왜 주냐고. 몰라요, 그냥 주고 싶네. 마음이 드시. 새로운 거 해가지고 또 우와 이거 밀치나 이거 도망가. 우와, 아니. 맞죠? 예, 진짜 복은 그죠? 복 있는 분이 따로 있대. 원래 이분이 착하게 사셔가지고 어디 가서나 얻어요. 내가 착한 게 아니고. 아니 아니, 당연히 사장님 착하시죠. 다음부터 내가 안 착하다면 안 될게요. 아, 아니죠. 저도 이제 한 번씩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밀치예요, 밀치. 아이, 자, 승호야. 뻔가잖아요. 밀치는 눈가리가 노랗고 여기까지가 시꺼멓고 원형이 좀 더 질주하고 옆구리는 네. 또 짤막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개 얻어먹어도 되죠? 네. 해치 바로 갑시다. 지금 바로 갑시다. 우리 해치로 갈까? 아, 이... 승호. 뭐야 이거? 어? 우와. 거의 한 달 만에 아내와 저는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요즘 일이 많았는데 그 일이 잘 처리되고 아내와 기분 전환할 겸 낚시에 왔습니다.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우와, 잡아. 우와.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 사이에다 떨어뜨리지 말고. 어. 어, 진짜 크다. 우와. 잡았어. 우와, 힘이 장난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우와, 잘생겼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우리 내 거야! 아, 진짜? 아니, 저기 담아야지. 아내가 낚시로 전어를 잡은 후에 우리 윤 선생님 처박기로 무언가를 노립니다. 잡은 거야, 어떻게? 잡았다고. 와, 전어가 진짜. 와, 이거 뭐. 생선 아가미에 상처를 내어 피를 빼는 심해 작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기본이죠. 기본. 한 열 마리 넘는 것 같아요. 서른 마리 되죠. 이 금어 때문에 잘. 고기는 총 14 마리입니다. 그래야 말 한 마리. 딱 먹기 좋은 사이즈네. 중어 매운탕 다 먹나? 중어도. 중어 매운탕? 그렇지 말입니다. 전어 13 마리와 숭어 2 마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먹을까요? 그 물에 담가 놓으려고 그러죠? 네, 그래야 피가 쫙 빠져서. 고기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손질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아, 저는 우선 손질한 고기를 회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상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좀 무서운 거 하시면서. 생각보다 전어, 숭어가 피가 많이 나옵니다. 상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피는 맛 봤고. 건져 봐요. 못 들어올리겠어. 아, 그렇지나. 와. 이제 낚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근데 앞에 닭가지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나온 물에서 나온다. 와, 진짜 크다. 커지면 어디? 와, 닭가지 아니야? 우와. 이거는 25cm. 진짜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철수하려 합니다. 잡은 고기를 손질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 거 싫어하시잖아요. 여기를 닦아야. 사장님이 주신 전어와 숭어 그리고 우리가 잡은 몇 마리의 전어를 손질을 깨끗이 한 다음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테스트해. 우리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그중 좋네. 바닷가에서 깨끗이 손질한 숭어 한 마리, 전어 여섯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은 우선 깨끗이 손질했지만 물기가 남아있는 것을 키친타올로 제거하고 그리고 키친타올로 포장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생선회는 민물이 닿으면 살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민물이 닿으면 생선회가 맛이 떨어지고 그리고 키친타올로 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리고 키친타올로 수분의
흡수를 도와준다면 냉장고에서 2, 3일 정도 보관하셔도 충분히 회로 드실 수 있습니다. 35cm 정도 되는 숭어를 머리와 꼬리, 배를 잘 손질하고 그리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다 제거했습니다. 이런 숭어를 다시 깨끗한 키친타올로 싸주면 물기가 침투하지 못하고 숭어에 남아있는 물기도 키친타올에 흡수가 되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싱싱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어 6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 회로 먹으려 합니다. 저는 회를 잘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회에 손에 따뜻한 기운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생선을 만질 때는 장갑을 끼거나 키친타올로 생선을 만지는 겁니다. 지금이 4월인데 4월에 잡히는 전어는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이유로 전어회를 칠 때는 전어 뼈의 방향과 수직이 되게끔 전어회를 썰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선 뼈가 거슬려서 아주 얇게 채 썰듯이 전어를 썰어서 회로 먹습니다. 자, 드세요. 전어회입니다. 뭐 6마리 중에 딱 한 마리만 했어요. 자, 그래. 저희 부부는 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로 대신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어 6마리 중 한 마리 전어를 회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어는 아까도 보셨듯이 채로 썰었습니다. 그리고 전어의 식감은 아삭아삭하면서 정말 비릿한 맛이 없으며 냄새도 없고 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어를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그리고 전어 한 마리가 워낙 커서 저희 둘이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 낚시 텃밭은 작은 행복을 나누는 영상들입니다. 감사합니다.